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김종대의 레이더입니다. 워낙 다급한 일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어서 바로 김종대 의원과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 어떻습니까? 일단 고발당했습니다. 고소당했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맞습니다. 고소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아직 몰라요. 그냥 언론에 나온 게 전부예요. 아직까지 고소장이 입수가 안 됐는데 대청 언론의 그 고소인들이 입장문을 냈거든요. 아 그런데 뭐 말을 갖다가 뭐 얼마나 무식하게 해야 되는지 아주 뭐 방송에 옮기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인생이 무너졌대. 최근에 녹취 보도로. 네. 그래서 명예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 보도로 저기 무너질 인생 같았으면 뭔가 대단한 게 걸렸다는 얘기 아니요? 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저기 그 저 자기들은 이 음모를 파헤칠 핵폭탄급 무기를 갖고 있대. 핵폭탄급 무기를. 조금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본인들이 파헤칠 핵폭탄급 무기 어떤 겁니까? 추론을 해보시죠. 아니 추론이야 이거 뭐고 간에 오늘 권성동 의원이 깠어요. 권성동 의원이 요즘 저 김규현 변호사 저격하는 기자회견을 계속해 왔죠. 그래서 오늘이 네 번째인데 뜻밖의 녹취 파일 두 건을 깠습니다. 그 녹취 파일이 올해 6월 25일 날 그 저 해병 카톡 그것이 공개되고 나서 멋쟁 해병. 아, 예. 그리고 사흘 후에 28일 날 김규현 변호사가 그 송호중 씨하고 이 최택용이라고 이름도 참 어려워요. 여기에 그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통화 취지는 이래요. 그 사실은 이 김규현 변호사는 임성근 사단장, 박정훈 대령 이런 문제를 진상 규명하는 게 목표인데 카톡방이 나가면서 공교롭게 이 카톡방에 있던 다른 멤버들의 신상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송호준 전 경호관, 네. 그 다음에 저기 최용택, 최태경, 최태경 예. 사업가죠.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불편하게 됐으니까 사과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녹취가 됐는데 송호중이 이제 전화했다는 거죠, 경호관이? 아니죠. 김규현. 아, 김규현 변호사가 전화를 네. 했다. 예.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쳤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그렇죠. 했는데 예. 예. 누를 끼쳤다. 뭐 저기 뭐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JTBC가 깠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는데 JTBC가 보도를 했다. 사실은 이게 오래전에 JTBC에 넘어갔지만은 김규현 변호사는 굳이 이걸 보도할 필요가 없는 이건 골프 모임에 관한 거니까 카톡방 이 정도가 뭐 그렇게 큰 대수겠냐. 근데 참고로만 해라.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문제는 저기 그 6월에 입법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거기서 박균택 의원이 임성근 사단장한테 이종호를 아느냐고 질문하는데 모른다 그랬거든. 그때 사진도 이제 보여줬죠. 사진 뭐 이 도표입니다. 예예예. 예, 예. 이렇게 그 로비 라인 화살표로 예, 예, 예. 그리는 도표인데 이종호는 블랙 처리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사진이 없어요. 그랬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모른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JTBC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어째 거짓말 아니냐 1사단에 자기가 골프 초청까지 해놓고 왜 모른다고 하지? 이러면서 이래도 몰라? 하고 그걸 보도해버린 거죠. 근데 이건 김규현 변호사 뜻이 아니었거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6월 28일 날 송호종 씨 그다음에 7월 3일 날 최태경 씨 이렇게 해서 참고만 하라고 줬는데 이게 보도가 나갔다. 그러니까 이 예, 카톡방 공개될 때만 하더라도 공익제보 이런 거는 생각 안 할 때라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니까 전화를 한 거고 이 JTBC 이거는 까식거리인데 이게 어떻게 보도가 됐다. 요거를 녹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권성동 의원 기자회견은 봐라 김규현 변호사조차 까식거리고 별 가치가 없는 정보라 그랬는데 이거를 JTBC 데스크에서 찍어 눌렀다.
그래가지고 보도를 강행하게 한 거다. 이거 다 음모다. 이렇게 엮은 거지. 근데 들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권성동 후보는 이게 권성동 의원은 이게 무리하다는 논리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죠? 이제 그 카톡방 특히 이종호 씨하고는 완전히 유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성동 의원은 카톡방 멤버들을 굉장히 비난했거든요. 이종호는 사기꾼이다. 그다음에 송호중 씨는 이재명 팬클럽 카페 발기인이다. 저런 자들 말을 어떻게 믿냐. 이러다가 이번에 거꾸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김기현 변호사 말도 믿고 JTBC를 까는 이번에 또 이 주적 관계를 또 바꿔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프레임을 못 잡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논리 구성이 굉장히 빈약한데 왜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서는 이유는 뭐죠? 로비를 받았다 본인도? 아니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것까지 뭐 제가 뭐 뒤에 어떤 속사정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윤핵관의 면모를 보이는 거죠. 네. 권성동이 지금 뭐 많이 찌그러져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일단은 저기 내가 사수조로 먼저 나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1열에 나섰는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의 그림표가 완성되고 이제 이 주적관계가 성립되고 있다고 보는 게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했었고 공익 제보를 했었고 민주당이 옹호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저 때마침 권성동 의원이 떠들어주니까 저쪽에다가 제보하자. 이렇게 해서 녹취 파일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권성동 의원 쪽에서는 까시거리밖에 안 된 것을 JTBC가 과도하게 포장해서 마치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했고 또 알고 보니까 민주당이 뒤에서 배후 조정을 김기현 변호사를 뭐 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한통속이네. 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음모론이에요. 예. 음모론인데 저번에는 또 민주당 사주를 받아 카톡방 멤버들이 뭘 깠다고 해놓고 이제 말이 바뀐 거예요. 근데 갈팡질팡해. 지금 이거 제대로 이 프레임을 잡아내질 못해요. 먹힌 거는 있습니까? 안 먹힙니까? 뭐 언론이 이걸 어떤 언론이 비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장한 것을 다루어는 주지만 이게 내용적으로 구성이 워낙 허술하다 보니까 야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냥 말장난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냥 윤핵관 의원 정도가 떠드니까 무시할 순 없고 그런 정도로 그냥 가벼운 보도지. 아니 뭐 이게 작품 된다 그랬으면 조선일보부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게. 근데 오늘 방송에 오실 때 김종대 전 의원 얼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뭐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굉장히 좀 우울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이게 이제 노노노노노. 자 이런데 어떻습니까? 어제 고소를 아니,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저기 어제 입장문을 보니까 굉장히 값싼 협박이거든요 이게. 여태까지는 제가 고소 고발해도 국가기관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건 개인들인데. 이게 굉장히 값싸게 논단 말이에요. 이게 저 뭐 인생을 회복하겠다. 회복 불능한 민사상의 책임도 묻겠다. 우리에겐 핵폭탄급 무기가 있다 그래 보니까 무슨 북한 노동당 김여정 담화 듣는 것 같아. 느낌이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이구 잘들 노시네. 이거 좀 내 고소장만 보면 내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겠네. 그런데 착착착 돌아가는 게 일련의 프로그램이 보인다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종호 세력과 그 국민의힘이 유착 단계로 본격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 신호는 그저께 청문회 때부터 나왔는데 유상범 의원이 이 카톡에 나오는 3분의 1 체크하고는 골프 3부라는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성근한테 군 골프장에 3부 있죠 하니까 단호하게 없다 그러거든. 그래서 좀 면이 안 섰지만 본인은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이건 골프 산보다. 그다음에 이제 음모론으로 몰고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요소를 만들었네요. 네. 그 다음에 질의가 끝나고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계속 옆에 의원한테 이거 골프 산부야 밝혀야 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유상범 의원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이게 골프 산부건 산부토건 이건 자기가 그걸 왜 놨습니까? 그게 저기 뭐야 어떻게 보면 별건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카톡방에 특히 이종호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취지거든요. 이게 골프 3부라고 얘기하는 건 이종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카톡방 멤버들이 최근에 여기에 3부는 골프 3부라는 거를 그 카톡방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유포하기 시작했고 그게 드디어 국민의힘에 먹혀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더니 녹취 파일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종호는 국민의힘의 보호를 받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 카톡방 멤버들이 이런 정보를 뿌리면서 그 연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고 난 이게 의도라고 봐요. 저 어제 고소를 주도한 사람은 추측컨대 이종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 그럼 이 내용은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의무 사격이 가능할 정도의 상황을 사진에 맞춰놨다 이렇게 이제 아 그럼요. 아 벌써부터 아주 뭐 권성동이란 우군을 확보해가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고소도 그 직전에 한 건데 대체로 보면은 이 그 전체적인 어떤 이 판에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김건희 여사라고 보자고. 네. 그러면은 이번 사태에서 찢어 죽일 정도로 미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굽니까? 이종우죠. 네. 김건희 여사를 애라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을 땐 애였는데 이젠 영부인이 다 됐어. 그 우리가 결혼시켜준 거야. 이러면서 또 뭐 VIP는 여사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과시해온 거 보면은 해병대, 국방부 장관, 경찰 인사를 주물렀다는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사라면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죠. 나를 사칭해서 나를 사칭해서 저짓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권력 입장에서는 누구를 응징해야 되겠어요. 이종호 전원부터 일단 잡아놔. 원래는 이렇게 저기 사칭하고 다녔으니까 원래는 이래야 되는 거지. 네. 네. 그리고 지금 녹취록에 드러난 게 다가 아니죠.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 인물이거든.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제일 먼저 응징해야 되고 주저앉혀야 되는 건 이종호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김규현을 때리거나 또는 이제 저까지 끼워넣기 한 것 같죠. 이종호를 이제 보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종호가 입을 열면 용산도 크게 다친다라는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더 중요한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까지 직접 나서서 음모한다는 것은 공수처 수사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는다. 특검만 막으면 이 문제도 완전히 덮고 갈 수 있다라고 계산이 선 겁니까? 아니 뭐 특검 막는 거야 뭐 목숨을 걸고 막으니까 뭐 그 특검이 고로 탄핵이라고 보니까 네. 일찍부터 있었던 건데 뜻밖의 변수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 카톡방을 정권 입장에선 일망타진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부로 불똥 튀는 것도 병 달갑지가 않아요. 이거를 갖다가 막아야 되는데 여기는 손도 까딱 안 하거든.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종호는 못 건드린다는 게 나는 입증이 되고 있다고 봐요. 공수처 그 저기 저 이종호 조사도 18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 공익제보 신청한 게 7월 1일이고 진술이 7월 4일인데 보름 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휴대폰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러고 계속 말씀드린 게 이 네. 정권이 이종호를 어떻게 처리하는 걸 보면은 앞으로 답이 나온다. 근데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런데 이종호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매우 어렵고 이종호 이제 블랙 이제 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휴대폰을 두 번이나 바꿨다. 3월 이후로 7번 바꿨습니다. 총 7번을 바꿨다. 그것도 신형 기종에서 구형 기종으로.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자, 7번 바꾼 것은 중간중간에 하도 많은 정보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새 걸로 이제 바꾸면서 유심도 바꾸고. 유심도 바꾸고 없애버렸고. 그러면 전화번호도 안 뜬다고. 네. 이걸 왜 바꿨을까? 그만큼 증거인멸을 해야 될 게 많았다. 그러니까 특히 많이 바꾼 건 최근에 카톡방하고 녹취록이 까진 이후에요. 18일 날 당일에도 두 번 바꿨어요. 18일 당일에도 두 번 바꿨다. 아니 어떻게 하루에 휴대폰을 두 번을 바꿉니까? 하루에. 그래서 추측하지 말고 실제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나 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 뭐 내가 그런 것까지 분석할 수는 없고 무지하니 급했거나
무지하니 급했다. 그런데 한 번 바꾸고도 안심이 안 될 정도면 이게 지금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가. 거기서 인생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야 우리가 모르지. 그런데 공수처 수사가 임박하고 저기 뭐냐 언론에는 자기가 공수처에 들어가 진술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이제는 자기를 허풍쟁이 거짓말쟁이로 스스로 만들어 깎아세우지만은 이 휴대폰 자체는 한 번 바꿔도 안심이 안 됐다는 얘기네. 뭐가 뭐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유심까지 다 바꿔야 되나 이 사정이 뭐였겠냐는 거지. 근데 저게 공개가 됐는데 공수처가 당연히 이 사람이 이번 사건 배후에서 자 로비를 했던 핵심 인물이면 아니 출국 금지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바로 진행했어야 된다 수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공수처도 봐주기를 자, 해버린 거고 다 증거인멸은 했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일곱 여덟 차례에 걸쳐서 휴대폰을 폐기했다 이걸 보세요 그 저기 일단 제보만 갖고 영장을 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제보만 갖고는 어렵다 그러면은 진술 요구하고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을 제출하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참고인 신분입니다 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의자 전환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저기 강제 수사는 안 되겠죠 그리고 임의 출석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늦었지만은 조사를 하긴 한 건데 일단은 본인이 나간다고 했으니 안 나갈 수는 없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 사이에 모든 흔적을 다 지워내는 거지 그 지워내는 흔적에는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본인이 VIP하고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밑에 행정관 실명까지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선 그게 사실이라면 휴대폰에서 뭘 지우는 게 제일 급했겠냐고 연결 라인이죠. 이건 증거가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였겠냐. 저는 산부라고 봐요. 네. 이게 드러나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 저기 6월 25일 날 카톡방이 공개되고 나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여기 지금 녹취록에 나오는 최태경 씨가 박정훈 대령을 찾아온다고 그러면서 저기 그 카톡방의 맨 마지막 한 줄 그 이종호 씨가 올린 3부 내일 체크하고 그거는 골프 3부다 이 얘기를 하러 박정훈 대령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니 3부를 말한 건 이종호 씨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가 왜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이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뭐 3부 골프를 치건 말건 3부 토건을 어떻게 알아? 그런데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가 김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한 얘기는 두 가지였어요. 김규현 믿지 마라. 둘째, 3부는 골프다. 그러면서 3부 토건 아니란 얘기를 했는데 누가 물어봤냐고. 네. 누가 물어봤냐고. 그러고도 안심이 안 돼서 박정훈 대령 해군사관 85기 동기회장을 찾아가서 거기다가 또 이야기를 해요. 3부는 골프다. 그런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 법사위 의원실을 찾아온 걸로 돼 있어요. 거기에 찾아온 목적이 3부는 골프다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기 청문회 때 보면은 유상범 의원이 3부는 골프다는 거야. 억지로 맞춰가지고 끝까지 그러면은 버리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왜 휴대폰을 두 번씩 바꿀 수 있는 다급한 사정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송호중 씨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일찍부터 지웠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지웠다 그랬는데 복원하려고 해도 안 됐다. 그게 임성근 사단장에 관한 얘기거든요. 뭐 사표를 내라 마라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뭔가 다급하게 이 모든 흔적을 지우는 데는 아닌 게 아니라 조금 비상사태였을 거고 긴급사태지 이게 저기 저는 말이에요 저는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없어요 한 번도 나는 휴대폰 비밀번호 만든 게 없는 게 잊어버리건 압수당하건 언제든지 저는 이 휴대폰이 네. 이게 저기 다 개방돼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떳떳해질 것 같아 뭐 숨기는 일을 아예 안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저 20년째 전화번호 바꾼 적이 없어요
제가 010 나온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고. 투명하게 살자 알고 스스로 강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자들은 보니까 올해 7번을 바꾸고 이종호 씨가 그다음에 그 직전에 바꿨는데 그리고 나서 김규현 변호사 전화가 최태경 씨하고 송호중 씨한테 가니까 6월 28일하고 7월 4일 그걸 녹음해가지고 권성동 의원한테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감추고 한쪽으로는 국민의힘에다가 SOS를 친 거지. 네. 예. 그런데 정권은 이종호를 안 건드려요. 공수처도 저 정도로 끝내버릴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권의 묵인하에서 또는 방조하에서 일단은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아서 대처를 하는 거죠. 지금 워낙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 이게 정말로 임성근 구명 로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부토건 문제를 덮지 않으면 다 죽는다. 아니 왜 삼부가 아니라고 떠들고 다니냐고. 워낙에 물어봤냐고. 워낙에 중대한 사건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3부는 골프장의 1부, 2부, 3부의 3부다라고 이제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국회까지 다녔다라는 예.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 그 근거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변호인단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뭐 최태경이란 사람이 해명을 하고 갔다 이런 얘기로 들었는데. 이제 동기회장 얘기까지 나올 때 그때 심각성을 안 거죠. 아 저쪽이 급해서 막으려는 건 삼부구나. 이 얘기를 하러 돌아다니는구나. 이게 그 박정원 대령 변호인단의 생각입니다. 그냥 저절로 알게 된 거란 말이야. 저절로. 그렇게 됐는데 이후에 국민의힘이 똑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김규현의 녹취 파일이 그리로 제공되는 걸 보면 이제는 확신이 드는 거죠. 이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 이 그림을 짜맞추거나 기획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구성하는 사람은 있겠네요. 누군지 모르지만 아니 이종호가 뭐... 직접 유상범 또는 권성동 의원을 만나서 이렇게 하자라고는 하지 않을 거고. 아니 그런데 그거는 넘겨짚을 수는 없지만은 네. 일단은 저기 이종호 씨 아니면은 송호중 씨가 기획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종호는 그때 다급해가지고 JTBC 인터뷰도 했거든요. 그런데 뭐 후에 국회 청문회도 나온다 그러고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 말씀에 저는 국민의힘이 아무런 요청 또는 오더가 없었는데 알아서 이종호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질문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자, 의원님 말씀 종합하면 이종호를 살리기 위해서 윤핵관들이 나서고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골프 3부합 유상범 의원 발언하고 권성동 의원 발언은 확실히 그 카톡방 멤버를 우군화하고 유착돼가는 흐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권성동 의원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호의 프레임에 걸렸던 거죠. 사실상.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의 실제 권성동 의원 개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그 뒤에도 누가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권성동 의원이 쭉 해왔던 행태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거 이거는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이종호 보호가 여사 보호라는 이런 등식으로 갈지도 몰라요. 실제로 이건 송호중 씨가 했던 말입니다. 이종호가 입을 벌리면 여사가 다친다. 그래서 정권에서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예. 이런 말의 영향력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작동됐는지 몰라도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가 이익 공동체일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암묵적인 가정을 깔고서 이 사건을 보면은 더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때부터 이종호가 아니 뭐 그 정도에다가 최근에 나온 것도 또 무슨 투자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 돈이 들어갔다. 거기에도 이종호 관련이 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 회장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꼬리를 물고 물면서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의 3부 토건이
주가가 갑자기 몇 배로 뛰었다는 것까지 이종호가 깊이 관여됐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의심을 갖고 한다? 이거 진실을 파야 한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 지금 일반적인 아주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의혹이고 이제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더 들어가줘야 돼. 얇게 얇게 썰어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항상 사건이 지금 의외 게릴라식으로 지금 뉴스가 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도 이 내막을 다 모르고 어떻게 보면 녹취 파일 턱턱 갖다 주면은 혹하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혹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은 또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하도 의혹이 많아가지고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삼부는 누구 거냐고. 네. 지금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어요. 이 문제가. 자,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답보 상태. 특검은 오늘도 재의결, 부결. 자, 이 상태면 어떻게 해야 진실에 접근해서 임성근 고명 로비를 뛰어넘는 거대한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라고 의혹 제기를 하고 실제로 3부가 누구 거냐. 골프장 3부가 아니고 아니라 3부 토건이 실제 소유를 누가 하고 있느냐는 것까지 만약 질문을 한다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까? 그 자꾸 뭐 이렇게 하면 뻔한 답변 뭐 특검이 필요합니다. 뭐 거의 저 무슨 뭐 노공기처럼 나오는 게 요즘 아니 특검도 분위기인데. 지금 뭐 계속 부결이 되고 있으니까요. 뭐 또 상정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런 걸 보십시오. 이게 지금까지 검찰 공수처 또는 박정원 대령 재판, 경북경찰청 총 네 군데서 이런 게 논의됐지 않습니까? 네 가지 영향에서. 근데 그 와중에도 이만큼 진실을 밝혀낸 거는 누군가 계속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집단지성의 힘으로 여기까지 버텨온 겁니다. 저는 그게 특검보다도 더 위대한 힘이라고 봐요. 사실은 특검은 또 언제 될지 언제 어떻게 발의돼서 재의결이 가능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서도 불확실한 미래보다 지금 현재 충실하기 위해서 누군가 계속 희생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박정원이고 두 번째는 김규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사관들 또 해병대 그 양심적인 그 저 진짜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 희생이 없었으면 몇 가지 못 왔어요. 그리고 그 흐름과 맥락을 짚어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왔던 이 힘이 지난 1년간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갔고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단지 법적인 처리가 안 된 거지 상식선에서는 저는 진상규명은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인 확인 과정을 못 거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흐름을 우리가 믿고 계속 여기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뭐 당분간은 뭐 빨리 될 리는 없고 또 구성된다 하더라도 구성되는데 시간은 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휴대폰은 자꾸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온통 어디를 둘러봐도 여사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뭘 갖다가 답을 탁탁 내놓으라는 거는 참 잔인한 질문이고 네. 그런 식으로 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 논리적인 맥락을 구성하는데 빠진 부분들을 하나씩 더 채워서 이 스토리를 완성시키겠다. 이런 게 신념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저 지금까지 희생하는 사람과 그걸 돕는 사람들은 이걸 자기 신념으로 내재화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지치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버티는 거지. 그거 왜 지금 우리가 당장 뭘 내놓으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 국회에서 입법자들이 답변하셔야 될 일이고 또 그건 뭐 시원한 답도 안 나와요 사실.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는 진실을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고 하나하나의 사실을 드러내놓고 자 무엇이 진실이었는지 퍼즐 맞추기에 노력할 뿐이다. 그 결과가 수사로서 또는 사법적 판단으로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일 꾸준히 해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인데요. 당연하죠. 자 고소당했습니다.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서요? 네, 거주지 확인하더라고.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고소를 당했는데 네. 하루 만에 바로 전화 와서 그 주지가 어딘지 물어봤다. 이러면 수사를 굉장히 빨리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종대 전 의원에게 아니, 약간 겁먹고 있어라. 일단은 김규현 변호사도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엄청나게 빠르다 이런 생각은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 저기 뭐냐 이종호 씨와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늦고 이 고소권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면 그건 정권의 의도가 실린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의도구나. 실린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 피고소인 3명 중에 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JTBC 김종대 김규현 변호사 쫄지 않는다. 아니 아무도 없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잘 됐다고 봐요. 차라리 잘 됐다. 예, 왜냐하면 이제 당사자 신분을 획득한 거죠. 예. 지금까지는 남의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당사자로 말할 수 있게 됐다. 전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소를 그리고, 했으면 고소장이 곧 이제 와야겠죠. 오고. 아니면 열람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안내가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가 이렇게 대단하길래 하루 만에 바로 거주지 확인까지 했다. 어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까? 수원 중부 경찰서입니다. 왜 그쪽으로 그 사람이 고소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과천인데. 뭐 아니죠. 다 거주지는 달라요. 예. 다 거주지는 다른데. 거기서 이제 거주지별로 배분할 가능성이 있어요. 따로따로 수사한다, 조사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뭐 움직임은 빠른 것 같아요. 수원에서 연락이 왔다니까 내 피셜로는 약간 또 검찰도 수원지검으로 가서 가는 것인데 아니 지금 이종호라는 자가 거주지가 수원일 가능성이 있다? 그건 나도 모릅니다. 예, 어쨌든 수원 중부경찰서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전화가 왔다. 아니 내가 앞으로 조사받는 거 고발장 나온 걸 아예 그냥 생중계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다 까드릴 테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조사 과정에서 주장이나 공방만 하다가 조사하면은 어떤 것 때문에 김종대가 명예훼손이 되느냐 허위사실 적시냐는 걸 자기들이 이제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판단하기 훨씬 쉽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그러면 예. 네. 아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면 이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해당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녹취록 근거 갖고 했고. 그렇죠. 본인이 직접 했던 말이고. 자기가 다 했고. 그런데 자기 말이 자기를 명예훼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그 말을 옮긴 건데. 어? 그 말이 본인들 명예를 네. 훼손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해석 덧붙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말이잖아요. 그게 뭔 명예훼손이에요. 그런데 왜 고소를 했을까요? 입막음이죠. 입막음. 김종대 JTBC 김규현 변호사. 아니 그 입장만 조심해라. 보면, 예, 완전히 협박문이고 저 김규현 변호사한테는 뭐 심한 협박이 전달돼가지고 실제 지금 신변보호 요청한 상태예요. 그런데 김종대 의원을 너무 낮춰보는 건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 정권과 정말로 논리 투쟁을 하면서 진실을 밝혀왔는데 김종대가 그런 고소장 하나를 가지고 놀랄 사람이 아닌데 아니 뭐 놀라긴 했어요. 어? 고소를 했다고? 아, 겁먹을 사람이 절대 진짜로? 아닌데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거를 갖다가 뭐 의혹을 방송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지만 저는 한편으로 연구자예요. 네. 더 많은 1차 자료를 봐야 되고 더 많은 어떤 경험이 있어야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스토리라인이 완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뭐 나중에 책으로 쓸지 뭘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만 일단은 어떤 뭐 불안하고 겁을 먹고 이런 게 있든 말든 호기심은 억누를 수가 없는 거라고. 보고 싶은 거거든요. 항상 그런 호기심이 이제 저한테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에너지이자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그걸 뭔가를 채워주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웃는 녹취록 깐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리고 저보다는 내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같이 고소해 줘서 김규현 변호사한테는 힘이 좀 됐을 것이다. 네. 덜 외롭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네, 김기현 변호사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그 개인이야 지금 생업도 포기한 상태인데, 그리고 앞날도 불확실한 청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해서 사회활동 할 만큼 한 사람들이 옆에 서 있어 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김종대 의원 말씀에 정말로 이렇게 박수를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3,000분이 보고 계신데, 김종대 의원께 박수를 좀 보내주시죠. 외롭게, 홀로. 정말로 고독한 승부를 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를 위해서 차라리 김종대인 내가 고소당하는 게 오히려 손잡고 함께 나갈 수 있으니 더 낫다 이 말씀에. 아니, 그 얘기예요. 저도 아니, 나는 저 존경심을 표합니다. 김규현 변호사 어제 네.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방송 나는 나가고 거긴 들어오더라고. 근데 내 첫 마디가 어이 고소 동기. 당신 동기생 생겼어. 어? 민들레님, 하늘높이님, 김민수님 다들 이렇게 박수 주고 계시고요. 한우기님, 스나이퍼님, 정여사님 이렇게 해서 야 박수 막 물개 박수가요. 지금 댓글로 수도 없이 올라오는데 아이고 저도 김종대 의원님 이런 마음 정의를 지키는 한 청년을 위해서 정말 기성세대로서 함께 손잡고 가겠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크게 박수 많이 주시고 하트 뿅뿅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여기에 김규현 TV, 김종대 TV 다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라는 마음 하나님의 글도 올라왔는데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김종대 TV 가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김규현 TV도 꼭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정의로운 이런 바람이 세상에 널리 향기처럼 퍼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라도 경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급 줬는데 급을 안 먹는 거예요. 그 소환 또 안 해. 그렇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예, 이 고소장에서 굳이 입장문까지 발표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거는 뭐 김규현, 김종대한테 겁을 주자, 협박을 하자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또 다른 의외의 효과가 있어요. 일단 용산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효과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하고 사실상 동업 관계였고, 그런데 자기가 입 잘못 눌려서 이렇게 벌어진 소동, 우리가 수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네. 이래서 진짜 오디언스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은 용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양수 겸장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말로 김규현 변호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이나 그 좀 진심 어린 이런 지원, 응원, 격려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 거슬러 올라간 박정은 대령이 있고 예. 또 최혜병의 어머니가 계시고 예. 편지 쓰시는 또 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사관들이 있고 예. 예, 다 그분들을 위한 봉사입니다. 좀 약간 다른 질문 드리면 야 이런 김종대 의원이 자 최수건 상병의 어머니 그리고 박정은 대령 그리고 지금 김규현 변호사까지 거론하셨는데 이분이 바깥에서 이렇게 진실을 탐사하고 보도하는 역할보다 국회 가서 빨리 김종대의 힘으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아 항상 그렇게 유도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국회 가면은 예.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정치는 특히 큰 정당이나 이런 데 가면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구애되지 않는 자유인으로서 일하고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봉사할 길이 있는 것이지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은 항상 지지자들 또 지역구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저기 항상 먹여 살려야 될 보좌진들 또 여러 사람들 하다 보면은 저 같은 자유를 누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자기의 의지로서 그 저기 활동을 한다고 할 때 국회에 있든 없든 똑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국회 밖에서 더 왕성하게 했어요. 저한테는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뭐 그렇게 연연을 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한다 안 한다라는 말 자체도 이건하고 연결시키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누군가 대신해 주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에 존경을 표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오늘 김종대 의원과 했던 레이더 인터뷰는 아마도 조금 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그리고 더욱더 대한민국을 희망차게 만든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김종대 의원님 고소당했지만 화이팅 하시기 위해서 시청해주신 같이 김종대 의원을 위해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고맙습니다. 보내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